Subscribe me. 호랑이를 이긴 개미. 숲속의 왕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어요. 그때 손톱보다도 작은 일개미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. 아니, 이 조그만 녀석은 뭐야? 왜 날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? 하! 힘만 세고 동물들을 괴롭히긴 하는 호랑이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. 개미의 콧방귀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. 뭐야? 넌 내가 누군지 모르니? 난 이 숲의 왕, 호랑이라고.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어. 하지만 개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요. 그 큰 덩치로 겨우 그 정도 목소리밖에 내지 못하다니. 정말 우스운걸. 아니, 난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발톱 하나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? 좋아, 어디 혼 좀 놔봐라.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들었어요. 하지만 개미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통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. 호랑이는 화가 났지만 개미는 헛발질을 하는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. 어때? 도저히 날 잡을 수가 없지? 내가 무섭지 않다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어디 덤벼봐!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? 좋아,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. 너야말로 도망가면 안 돼. 호랑이는 손톱만한 곤충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창피했지만 개미가 우쭐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.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녀석은 왜 나타나질 않는 거야? 역시 내가 무서운 모양이지? 호랑이가 으쓱한 얼굴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. 멀리서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새카만 동물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? 저게 뭐지? 이 숲에 나보다 큰 동물이 있단 말이야?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낯선 동물을 살펴보았어요. 그것은 다름 아닌 개미떼였어요. 개미 녀석! 큰 소리 치더니 내가 무서워서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 모양이지? 호랑이는 벌써 이기기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. 그 순간 개미들은 순식간에 호랑이의 털 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지? 개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람? 아이고, 아이고, 가려워라. 아이고, 아이고. 어때? 아직도 내가 발톱 하나로도 잡을 수 있는 하찮은 곤충 같아? 아니야. 아니라고. 숲의 왕이라면 동물들을 돕고 보살필 줄 알아야지. 힘만 믿고 함부로 잡아먹고 괴롭혀서야 되겠니? 아이고, 가려워. 아이고. 야, 호랑이 살려. 결국 호랑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. 큰 덩치와 힘만 믿고 으스대던 호랑이가 조그만 개미에게 된통 당하고 만 것이지요. 그 후 호랑이는 동물들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큰 소리를 치거나 괴롭히지 않았답니다.